네. 네그 다음, 그, CIS라는 종목 있죠. 14,100원에, 예, 지금 15% 가지고 계신 분 있죠. CIS 한 번, 한번, 한번 봐드릴게요. 이분께서 지금, 에 예, 14,100원에 샀는데, 우리가 지금 2차 전지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면, 최근에 주가가, 어, 다 이렇게 한 번씩은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. 이날 보시면 이날좀 대란거리가 터지고 난이 이날 날이죠. 이날 거기가 장 중에는 상한가 들어갔다가 죠장 예, 마감하니까 24% 이제 상승이 나왔어. 그다음 날 예, 주가가 18% 급등이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이날음 24%. 예, 그다음 날 18%. 단기적으로 보면 예, 거기가 뭐 한35% 이상 상승이 나왔다가 거래량 없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. 그죠? 요거는 이제 이바운딩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1차 상승이 끝나고 나서 지금, 충분히 지금 이 자리가, 예, 조정을 상당히 조정을 잘 받고 있습니다. 이거는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.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더, 예,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와 있습니다. 아마 뭐20% 정도의 상승세는 예, 충분히 한번 나올 것 같아요. 지금 예, 이그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내일 이게 나와 있는 CIS는 내일 종목을 잘 예, 저점을 잘 잡으면 다시 한번 더 예, 강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. 한20% 정도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데 다만 한 가지 저는 예, 차트는 상당히 매력적입니다. 왜냐하면 차트가 1차 상승 나오고 지금 충분히 지금 거래량 없이 지금 조정을 받고 20일 입행세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고 있잖아요. 그럼 단기적으로 20%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2차 전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이제 상승세가 나왔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린 단기 사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. 203억에 지금 단기 사채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거 여러분 이거요. 203억에 단기 사채라는 굉장한 숫자입니다. 이 숫자가. 이게 왜 튀어 나왔을까? 203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2020년도에도 단기 사채가 없다가 2021년도에도 단기 사채가 없다가 왜 지난해 단기 사채가 203억이 늘어났습니까? 이거 하나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.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정도에 단기적으로 한20%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면 예, 전량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 아마 손실은 보지 않고 매도는 가능해 보입니다. 이분께 지금 14,100원에 샀으니까, 이거는 기다리면, 한20% 정도 올라가면, 15,000원 정도까지의 상승세는 나올 수 있으니까요. 15,0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, 넘어가게 되면은, 전략 다 매도하시고,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. 제가 봤을 때, 어, 내일, 모레, 걸피 안에는 뭐20% 정도의 상승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. 그 상승을 이용해서, 매도하고 빠져나오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